10장에서 키밸류 디렉토리를 열어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밸류 파일을 보시죠. 젠 서버에서 이렇게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IX를 돌리겠네요. 돌리고 그런다. 자, 첫 번째부터 to system start link 아닙니다. 여기 key value start link죠. 하고 다음에 put 하고 get 하고 맞아. 동작하는 메커니즘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동작하는 걸 보려고 한다면은 이것도 같이 한번 오픈해 놓고 그리고 여기 io inspect store에 뭐가 있는지 같이 보죠. 그래서 다시 동작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제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key-value put 이렇게 요걸 여러 차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차례 하면은 여러 차례 했다고 해서 요것이 여러 개 들어있진 않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오류가 떴네요. Send server call get no process. Process is not alive or 뭐가 잘못되었다고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껐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mix 해서 start link 하고 다음에 put 그렇죠. put 넣고 get 데이터 가져오고 그죠? put을 여러 차례 하면 어떻게 되나요? put을 여러 차례 하면은 뭐 여러 차례 하든 어쨌든 얘는 똑같습니다. 왜냐니까 map이라고 하는 것이 키가 같으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값을 덮어 쓰게 되죠. 업데이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하지 않으려면 키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key1에서 넣어주고 이번에는 key2에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한 것들이 맵으로서 이렇게 다 구성돼서 표시가 되도록 되죠. 그 표시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데 요걸 지금 살려 놓으면 안 되고 요걸 일단 치워 놓겠습니다. 치우고 만약에 요 과정을 천만 번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put을 천만 번 하고 get을 천만 번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이 key-value라고 하는 젠 서버로서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과정 서버 프로세스는 134번이잖아요. 이 134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를 천만 번 혹은 1억 번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이 메모리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이 모든 데이터는 100만 개나 1000만 개를 넣든 어쩌든 간에 요거는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 속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게 벤치 요겁니다. 벤치 EX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만 개의 키를 put도 10번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get도 10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각기 10만 번 각각에 대해서 20번이니까 총 200만 번이 되겠네요. 200만 번에 걸쳐서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원래 책에는 100만 번 되어있는데 100만 번 하기에는 제 컴퓨터가 너무 좀 따라가기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이 한 10년 전에 산 거예요. 맥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프로세서가 하나이고 프로세서 내 코어는 4개가 있어요. 쿼드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4개가 있는 셈이죠. 그런 사양인데 이 사양에서 방금 봤던 그런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벤치마킹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mix run이죠. 지금 key-value 파일입니다. mix run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결과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쭉 나와요. 우리 초당 몇 번 정도 연산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걸리네. 1초에 초당 32,981번 을 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를
이렇게 32,980 한번 했다는 거죠. 만약에 컨커런시 옵션을 준 겁니다. 컨커런시 옵션을 줘서 컨커런시 옵션을 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컨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천 개를 만들었어. 천 개의 프로세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38,836개. 별 차이 없죠. 그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 컴퓨터가 쿼드 코어니까 코어가 4개니까 속도가 조금 그래도 나아졌죠. 만약에 쿼드가 하나밖에 없다. 코어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느려질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여기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쭉 보시면은 그림이 어디쯤 나와 있을래나? 여기 아니고 위에. 이런 형식이에요. 좀 클라이언트를 천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천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는 지금 키밸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든 몇 번이죠? 143번인가 그런 거 하나밖에 없죠. 키밸류 젠 서버로서 만들어진 서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 개라 하더라도 이 결국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바틀넥이 발생하니까 별 의미가 없죠. 천 개를 하든 백 개를 하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벤치 EX 파일 여기 상당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별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펑셔널하게 상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잘 적용해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키밸류 그러니까 벤치마킹 바싱인데 우리가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ETS라고 하는 걸 볼게요. ETS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용어 자체는 뭐 어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랑하고는 별 상관없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레지스터리를 썼었잖아요. 이전에 투두 캐시 익스파이어리나 이런 걸 보시면은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서 레지스트리를 불렀었었죠.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모듈 이름과 그리고 이 모듈에 할당된 프로세스를 서로 매치핑을 시켜서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이름과 전화번호처럼 이름과 프로세스 아이디, PID를 서로 매칭시켜 놓은 레지스트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프로세스를 뭐 100만 개 혹은 200만 개, 300만 개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돌리게 되면은 그 100만 개 각각의 프로세스 이름과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서로 적은 전화번호부 같은 것이 레지스트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레지스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ET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ETS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간단해요. 일단 스타트 링크 갖고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열어서 볼까요? 보시면은 하나는 ETS고 하나는 키밸류 열어서 보죠. 이게 키밸류 방식이고 왼쪽에 있는 건 키밸류, 오른쪽에 있는 것은 ETS 방식입니다. 뭐가 다르냐 갖고 다른 걸 보죠. 둘 다 일단 젠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젠 서버를 이용했고 스타트 링크도 갖고 풋도 같은데 풋에서는 젠 서버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ETS 인설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렇죠? ETS 앞에 콜론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랑 명령어, 어랑 모듈이란 걸 알 수 있죠. 어랑의 ETS 모듈에 insert 펑션을 불러온 겁니다. get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젠 서버이지만 여기는 ETS lookup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캐럿을 넣어서 key, value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캐럿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캐럿 pin operator라고 해서 지금 concurrency에서 천 개 정도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뭔가 이걸 요청한다 그러면은 각 프로세스가 요청한 그 뭐예요? 그 천 개의 프로세서가 요청했을 때 제각기 다른 값들이 막 튀어나올 때 그 프로세스 각각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럿을 씌워놓은 거예요.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진 것 같아요. 캐럿의 작동 메커니즘.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니선 있는데 이니선 지금 ETS new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콜백 펑션이 있는데 여기는 콜백 펑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콜백 펑션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젠 서버를 안 쓴다는 거죠. 젠 서버를 안 쓰면서 그럼 젠 서버를 왜 스타트 링크에 넣어두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지금 ETS 키 ETS를 쓴 키밸류 프로그램에서 젠 서버가 하는 역할은
ETS를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ETS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실제 ETS를 와 대응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콜백 펑션 없이 서버 펑션 서버가 없이 클라이언트로 다 끝나버려요. 그죠? 여기는 클라이언트만 있는 거고 여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이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ETS를 만들 때 그냥 여기서 스타트 링크에서 그냥 ETS를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젠 서버를 이용을 해서 ETS를 만들었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그냥 요걸 간단하게 요걸 이 자리에다 넣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얘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젠 서버도 필요 없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동작합니다.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ETS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C로 만들어진 겁니다. C 랭귀지. 그러니까 엘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C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엘릭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모듈들이 다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ETS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키밸류 형식으로 밸류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리스트일 수도 있고 뭐 맵일 수도 있고 스트럭트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키밸류 쌍을 빨리 읽고 빨리 쓸 수 있도록 C 언어로 작성되어진 하나의 어떤 모듈 이 ETS예요. 그죠? 그래서 ETS를 쓰면은 기존의 이런 젠 서버를 쓸 때보다도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같이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밑에 템프에서 먼저 ETS가 만드는 구동되는 방식을 좀 보죠. 일단 얘는 좀 닫아 놓을까요? 닫고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템프만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테이블 ETS 베이직입니다. ETS를 만드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IX 환경에 들어갈까요? 예, 들어갔어. ETS 테이블 해서 그러면 테이블 하나 만들어졌죠? ETS 레퍼런스가 만들어졌고 ETS 테이블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이고 처음에 초기값 이렇게 준 겁니다. 마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인서트가 되고 그죠? 그리고 값을 또 집어넣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키1에 1번이었다가 키1에 3번 3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뮤트블 하다는 거죠. 그죠? 뮤트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값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러보는 방식은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죠. 키1은 3, 키2는 2. 그러니까 get은 lookup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put은 insert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전에 put이 여기서는 insert이고 이전에 get이 여기서는 lookup이에요. 그죠? 그리고 옵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sumTable이고 public하고 duplicate back이고 이렇게 옵션을 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밑에 좀 나와 있으려나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 그러니까 ETS 테이블의 형식이 어떠한지가 나와 있고 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옵션 이런 Protected Public Private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옵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Protected 우리가 알고 있는 Public Private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named table이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named table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죠? 여기도 이미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my table.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my table을 바로 불러 쓸 수가 없고 이렇게 named table 옵션을 줘야 돼요. 이 언어 설계상의 약간의 미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my table 넣고 그리고 루가 키1 있고 키2는 없잖아요. 키2는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nil. nil 리턴되는 것은 nil이 되겠죠. 혹은 또는 텅 빈 리스트. 이게 리턴되죠. 그럼 만약에 이미 my 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named table에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ETS라고 하는 것은 빔 환경 내에서 구동되고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같이 벤치마킹을 보죠. 먼저 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승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고 있고 단지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undefined function mix라는 그렇죠. 네, 지금 나와야 됩니다. 나왔어.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331,255 그러니까 이전보다 한 10배 정도 빨라졌죠. 그러니까 ETS 키 밸류 방식이 그냥 젠서브 방식에 비해서 젠서브 방식은 이게 우리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키 밸류 여기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얘는 1초당 33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키 밸류죠. 키 밸류 방식은 초당 31,000 얼마 되니까 10배 정도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컨커런시의 경우도 그렇죠. 컨커런시도 얘는 딱히 큰 차이는 없었죠. 31,000에서 33,000 정도로 올라갔나? 37,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컨커런시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속도도 엄청 빨리 나오죠. 초당 995,000이니까 10배가 아니라 3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차이가 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전에 키밸류 방식은 이렇게 병목이 있는 데 반해서 ETS 방식은 이게 물론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병목이 없어요. 병목이 없이 프로세스들이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같이 ETS 키 밸류 테이블이죠. ETS 키 밸류 서버 지금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ETS 키 밸류 얘를 불러와서 다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렐 컨커런시로 패러렐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젠서브 방식에 비해서 ETS 방식이 속도가 적으면 10배 빠르면은 30배 정도 더 빨리 많게는 30배 정도 빨리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S가 굉장히 많이 써야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ETS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그냥 ETS뿐만 아니라 DETS라고 해서 이거는 파일에 지금 ETS 방식은 어쨌거나 이건 다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얘는 다 사라져버리죠. 정보는. 그죠? 그런데 파일에 저장을 하는 DTS 방식도 있고 그리고 엠네시아라고 해서 엠네시아 우리가 이걸 좀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엠네시아라고 해서 DTS, ETS 기반으로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가 있고 또 이 엠네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리약이라고 하는 완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ETS가 이런 ETS가 있다는 정도 있고 이러한 ETS를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 이전에 봤던 여기 레지스트리 있잖아요.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한두 가지 정도를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걸 본 벤치 EX 파일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었잖아요. 다음 에피소드에 이 벤치 EX 파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